여기가 레이바이크 타는 곳이래요. 제가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넘어질라. 그날 철로를 이용한 해양 레일바이크는 국내 유일 바다와 해상 철로를 오가는 해양 레포츠인데요. 재미있는 놀이에 남녀노소가 따로 있나요? 출발부터 웃음꽃 만개. 아이고 저렇게나 신날까. 그도 그럴 것이요. 아름드리 나무가 만든 터널을 달리는 이 기분 타보지 않고는 모른다네요. 여기에 두 눈이 번쩍되는 풍경이 있었으니 와. 어머어머어머 그냥 누르기만 해도 그냥 그림이겠네. 아니, 삼척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요. 푸른 통해를 옆에 끼고 달려라 타이어.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오 빨라요. 저 내리막길이라 앞만 봐도 막 내려가요. 아 그렇죠. 대신 오르막길이 힘들겠죠. 잠깐 여기서 만족하기엔 이르다고요. 한참을 달리다가 만난 터널. 그런데 아니 화려해도 너무 화려하네요. 신기하네요. 헬스테이니다 이거. 딱 더울 때쯤 들어와서 되게 시원하고 좋고 동굴을 이쁘게 꾸며놔가지고 되게 눈으로도 되게 즐겁고. 총 3개의 터널 구간에 화려한 조명까지 더했다는 말씀. 이때 만난 불청객. 밀어봐. 밀고 있잖아. 너무 무거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자의 몸무게는 무덤까지 비밀이라고요. 그래도 애정은 샘솟고 우정은 커지는 즐길거리였죠? 너무 좋았어요. 경치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덥긴 하지만 그래도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이래서 되게 재밌게 그래서 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더운데 굴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굴로 갈 거예요. 굴 추천해드려요.